어제는 대구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. 촛불 현장에 있었습니다. 아마 6월 항쟁 때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고 또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 시기에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게 뭐라는 건가, 특히 또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무 대안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질책도 많았습니다. 특히 이달에 들어서 계속된 시민들의 당당한 목소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나 자문자답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.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중에서 이제 당신들이 뭔가 국정안정을 생각한다면 길을 제시하라,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제일 아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오늘 아마 이 모임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,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,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수습의 방안과 길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우선 걱정하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정치권 중에서 지금 국회는 적어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적어도 국민들의 당당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총리, 이른바 책임 총리, 그리고 책임 총리가 운영을 하는 그런 내각, 거국 내각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국민들이 그나마 이 위기 상황에서 안정된 국가의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겠나. 그러고도 그 내각이 지금 시급한 진실규명이라든가 또 안정적인 정치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오늘 검찰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, 이른바 탄핵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 대통령과 총리가 이 국민의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럴 역량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국회가 하루빨리 여야를 넘어서서 국정수습의 방안으로서 책임 총리 문제를 결론을 내고 그 책임 총리가 불안한 국민들에게 수습의 길, 또 다음 대한민국에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밝혀주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